천국의 삶. Dr. Williams is upstairs. 이 닥터는 의사라는 뜻도 있고 박사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의사예요. 의사 윌리엄 선생님이 is upstairs. upstairs 하면 2층, 위층인데 여기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당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고 위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A doctor 한 의사, 한 분의 의사가 who는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had devoted, had plus pp, 과거 완료. His life to helping. 그래서 devoted one's life to ing에서 뭐뭐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had는 해석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헌신했던 한 의사, 그의 삶을 돕는데. The underprivileged, 권을 갖지 않는 빈민층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the plus 형용사 하면은, the rich 하면은, 복수 보통 명사가 돼서 rich people, 부자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the young 하면은 young people, the poor 하면은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복수 보통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the plus underprivileged 하면은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의 삶을 헌신한 한 의사는 이런 얘기죠. lived over.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어디 어디 위에. liquor store. 그 주류. 술을 파는 판매점, 상점. 위에 살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the poor section, 가난한 지역, 빈민가에 있는. Of 뭐뭐의 of a large city, 큰 도시의 빈민가에 그 주류 판매점 2층에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In front of는 어디 어디 앞에 이런 얘기죠. The liquor store, 주류 판매점 앞에는 뭐지 있었습니다. A simple sign, 간단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Reading 쓰여 있는. Dr. William is upstairs, 의사 선생님, 윌리엄 의사 선생님이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간단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죠. 이때 접속사, 뭐뭐 할 때. He died, 그가 돌아가셨을 때. He had no relatives. 그는, no는 나댄이랑 바꿔 쓸수 있어요. He didn't have any relatives. 이런 문장이겠죠. 그는 어떤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he left no money. left는 leave,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 여기서는 leave,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no money, 어떤 돈도. for his burial, bury 하면은 묻다, 매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명사죠. 그의 장례식을 위한 돈도, 어떤 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He had never asked, had plus pp, 과거 완료 또 나왔죠. had 해석해 주지 않는 거. 결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For payment, 돈을. From anyone,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요? He had ever treated, 그가, 이것도 had plus pp, 뭐뭐 한 적이 있는, 진료한 적이 있는 누군가에게서부터 어떤 돈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Friends and patients scraped enough money together.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리고 환자들은 scrape, 모으다, 긁다, 닦다, 평평하게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은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Together, 함께. To 뭐 하기 위해서? bury, 묻기 위해서. 이때의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나왔었죠. 즉, in order to나 so as to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The good doctor, 그 훌륭한 의사를 묻기 위해서 함께 돈을,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But they had no money.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뭐할 돈? For a tombstone. 묘석, 묘비.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이름이 뭐고, 언제 돌아가셨다라는 묘비를 마련할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It appeared that. It은 가주어예요. 됐냐가 진주어죠. 그래서 이 to 용법에서 이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가 나왔는데, 이디 that은 왜 나왔느냐면은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일 때는 that을 씁니다. It은 해석해주지 않죠. Appeared 보였습니다. 됐냐인 것처럼. His grave, 그의 무덤이 was going to,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란데, was going to는 뭐뭐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죠. Be unmarked. Mark 하면은 뭐 기록하다 이런 뜻인데, un이니까 표시도 되지 않을, 기록도 되지 않을 그 무덤에 아무런 기록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someone 누군가가 came up with. came up with는 뭐뭐를 제안하다 또는 뭐뭐를 생각해내다 이런 얘기죠. Wonderful suggestion.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생각해낼 때까지는 그의 무덤에 아무런 표지석도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죠. They 그들은 그 생각해낸 것이 나오죠. Take to예요. The sign. 그 표지판을 떼왔습니다. From 뭐로부터? In front of the liquor store.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류 판매점 앞에 있는 그 표지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nailed it. 그것을 nail 뭐 못을 박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것을 고정했다. 고정해 놨습니다. To a post. 어디에? 기둥에. 어디에 있는? Over his grave. 그의 무덤의 기둥에 그것을 고정해 놓았습니다. It made a lovely epitaph. 그것은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Dr. Williams is upstairs.